빨리 죽어. 수지 씨. 에? 어, 선생님. 아,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수지 씨. 아, 이렇게 일어날 때 자꾸 허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런 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럼 뒤로 한번 젖혀보실래요? 뒤로요? 응. 선생님,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삐끗한 것 같은데. 네. 허리 삐끗했을 때 좋은 운동 가르쳐드릴게요. 허리 삐끗했을 때 좋은 운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씨 여기로 누워가지고 네. 무릎을 네 받쳐주시고 네. 팔 뻗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세 유지하시고 오른손 드시고 네. 네 유지하시고 왼 다리 쭉 뻗어보세요. 오 좋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6초 유지할게요. 6초 반대쪽도 하나요? 네 물론이죠. 요렇게 네. 6초. 네. 오. 그렇게 한 세트 하시면 되고 허리에 힘을 딱 주시고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아우 좋습니다. 자 혹시나 힘드신 분들은 팔만 따로 하셔도 되고 다리만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두 세트. 허리가 삐끗하면은 근육 하나, 조직이 다치기도 둘, 하고 인대 조직도 네. 스트레스를 다섯, 받기 때문에 여섯.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마지막 허리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세트 했고요. 이 운동은 하나, 허리를 둘, 삐끗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넷, 허리가 다섯, 약하신 분들에게도 여섯. 허리 코어 근육 강화에 하나,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둘, 그래서 셋, 매일 넷, 꾸준히 반복적으로 다섯, 해주시면 여섯.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두 세트 더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 마지막 두 둘,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허리.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잘 하셨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든데 잘하셨어요. 수지 씨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힘이 들긴 하는데 뭔가 튼튼해진 허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요추염좌라는 것은 뼈랑 근육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을 요추염좌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 운동을 반복해주면 특히 수지 씨 같은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허리 염좌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훈련을 하셔서 건강한 허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